그렇죠. 아, long should you walk to school?이었고요. 여기에 대해서 나는 3시간 동안 걸어가야만 돼 이러네요. Should walk to school at 3 hours가 아닌데요. Okay. 통째로 네, 선생님이 이런 것들 통째로 익힐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. 3시간 동안이 뭐래가 뭐라고요? For 3 hours. 3시간 동안. Okay. 이런 건 통째로 익혀둬야 돼요. 10시간 동안. 1시간 동안. 여기 S 붙이면 틀리겠죠. 1시간이니까. One hour. 됐습니까? Okay. How long should you walk to school? Okay, 그래서 묻고 답해 보세요. How long should you walk to school? 그랬더니 I should walk to school for 3 hours. Okay, 계속해서 제가 강아지한테 몇 번 먹이를 줘야 합니까? 누가 나부터 만들어주세요. I should feed. 묻는 말. Should I feed? 오케이, 문장 완성. How many times? Okay. 그래서 강아지한테 몇 번 밥을 줘야 됩니까? How many times should I feed my puppy? 그랬더니 너는 하루에 세 번 밥을 줘야만 한다. Okay. 자, 뭐가 조금씩 틀립니다. Okay. 일단 첫 번째 틀린 거, my puppy가 대답하는데 왜 없어졌을까요? 'You should feed it 3 times a day.' as 이 왜 필요합니까? 'At 3 o'clock, 3시 정각에 이럴 때 필요한 게 'at the park, 그 공원에서 이럴 때 필요한 게 'at이지 아무 때나 넣는 게 'at이 아닙니다. 오케이, 그래서 새로비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3편 셔플 할 건데요. 이렇게 자꾸 틀리는 게 나오면 안 되겠어요. 소리 내서 다시 연습합니다. 알겠습니까? 오케이, 수고하셨습니다.